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 없어서는 안 될 공기. 우리 모두는 공기를 마시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공기는 기도를 지나 폐포에 들어가서 산소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냅니다. 하지만 기도가 좁아지면 공기 이동에 장애가 생기면서 호흡곤란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보통 성인의 기관 직경은 15에서 25mm로 보통 그 엄지손가락 굵기 정도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 크기가 절반 이하로 감소되면 숨이 차게 되죠. 그 좁아진 정도에 따라서 숨찬 증세는 점점 심해져서 만약 기관지 그 두께가 길이가 3mm 이내로 좁아지게 되면 환자는 숨이 차고 눕지도 못하고 결국은 호흡 부전으로 때에 따라서는 중환자실에 가야 합니다. 또한 상기도 질환인 기관이나 주 기관지가 좁아지면 그 하기도 질환인 일반 기관지가 좁아지는 것보다 응급 상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빠른 진단과 신속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상기도 질환인 기관이나 주 기관지가 좁아지는 상태는 하기도 질환인 일반 기관지가 좁아지는 것과는 달리 응급 상황을 초래할 수 있어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기관이 좁아지는 것과 기관지가 좁아지는 것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선 기관과 기관지 차이를 알아야 되는데 보통 그 상기도 협착은 기관이나 주 기관지 협착을 말합니다. 또 하기도 협착은 그 이하의 기관지가 좁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상기도가 좁아져 생기는 호흡곤란은 목을 조르는 듯한 그리고 또 질식하는 느낌의 호흡곤란을 느끼고 들어 마시는 숨과 내쉬는 숨 모두에서 쌕쌕하는 천명음이 들게 됩니다. 또한 그 목과 가슴 윗부분에 국한된 천명음이 들리는 경우 더욱 그 상기도 협착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 하기도 질환은 천식이나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주고 주로 호기에 숨을 내쉴 때 쌕쌕하는 천명음이 들리는 경우가 많고 때에 따라서는 전폐에 천명음이 들게 되어 호흡곤란 위에도 기침이나 가래가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임상에서 보는 대부분의 천명음은 하기도 질환인 천식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기관지 천식은 대부분 약제에 잘 조절이 되는 반면에 이 상기도 질환인 기관이나 주기관지가 좁아지는 경우는 약제에 잘 반응하지 않으므로 더욱 그 치료를 어렵게 합니다. 또 의심해야 되는 경우는 과거 기관 절개나 기관 삭간을 한 경력이 있는 경우나 천식의 경력이나 가족력이 없는 경우 또 흉부 엑스레이가 정상인 경우에 심한 호흡곤란을 동반된다면 반드시 상기도 질환을 의심해야만 합니다. 호흡을 하면서 공기가 폐로 전달되는 통로인 기도. 여러 근육이 움직이면서 음식물이 기관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아주고 보통 때는 열려있다가 음식물을 삼킬 때는 기관을 닫아서 보호합니다. 이러한 기도가 좁아지거나 막히게 되면 자칫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한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도가 좁아지는 원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도가 좁아지는 원인으로는 기도 안에 발생한 양성이나 악성 종양 또 인공삭관이나 기관 절개술 후 발생한 그 기관지 협착이 가장 많고 간혹 이물질을 흡입하여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 이 같은 경우는 기관의 어느 한 곳에 국한돼서 그 협착이 발생하는 반면에 어떤 경우는 기관 절반에 걸쳐서 좁아지는 질환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기관뿐만 아니라 이 온몸에 연관된 다른 이상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서 반드시 감별을 해야 되겠고 또 다른 경우는 중년 부인에서 서서히 진행하는 원인 불명의 그 성대 아래쪽 협착이 원인인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기관을 이루고 있는 그 연골의 문제로 기관 벽이 약해져서 생기는 기관 연화증이라고 하는 병이 있고 그로 인해서 기도가 좁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 밖에서 기도를 눌러 증세를 유발할 수 있는 종양이나 대동맥류, 임파선 비대, 종격동 질환 등이 있겠습니다. 대부분 원인이 호흡기 전문가가 아니면 쉽게 진단하기 어려운 그런 질환들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쉽게 해결되지 않는 원인을 모르는 호흡곤란이 있다면 반드시 호흡기 전문가와 상의해야만 합니다. 기도나 기관지가 막히면 천명음이나 협착음이 동반된 호흡곤란을 느끼게 됩니다.
대부분의 원인은 전문의가 아닌 이상 진단하기 어려우므로 알 수 없는 호흡 곤란이 나타난다면 반드시 병원을 찾아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숨이 굉장히 탔어요. 음지절 선생님 아시다시피 병실에서 화장실 가기가 복도 하나 차이거든요. 거기 가기도 힘들었어요. 숨이 차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교수님한테 이제 저 기관지 뚫고 나서 뚫고는 저는 이제 올라갈 때는 산소호흡기를 대고 이렇게 갔는데 거기서 바로 뚫고서는 그냥 뛰고 나갔어요. 때려가지고 대부분 숨쉬기가 굉장히 낫더라고. 환자의 경력상에서 과거에 기도원의 종양이나 기도사관이나 기관절개술의 경력이 없는 경우에는 단지 증세나 진찰만으로 기도가 좁아졌다는 걸 알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선 호흡곤란이 있는 환자에서는 제일 먼저 흉부 엑스레이를 시행하여 폐질환이 없는지를 감별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 흉부 엑스레이로 기관과 기관지가 좁아지는 소견을 감별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다음으로 흉부 CT를 시행하는데 임상적으로 상기도 협착이 의심된다면 그 3차원 CT가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관지 내부의 모양을 그 3D 영화처럼 좁아진 부위를 재구성할 수 있어 상기도 협착의 진단과 치료 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확진을 위해서 기관지 내시경을 시행해야 합니다. 기관지 내시경은 기관지가 좁아진 환자의 확진뿐만 아니라 치료 결정을 위해 필수적인 검사 방법입니다. 경험이 있는 시술자에 의해서 시행된다면 아무리 상기도 협착이 심한 환자라도 안전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고 만일 위험성이 매우 큰 경우는 전신마취 하에 검사를 하여 더욱 안전하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검사를 통해 기관 협착이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위험한 경우에는 일단 작은 크기의 기관 튜브를 삽관해서 산소 공급을 유지해야 하는데요. 기관 협착이 심하지 않다면 치료는 환자의 상태와 증상의 원인에 따라 그 방법이 결정됩니다. 기관 협착이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위험한 경우에는 우선 그 작은 크기의 기관 튜브를 삽관해야 됩니다. 그걸 통해 산소 공급을 유지해야 유지할 수 있겠고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은 원인에 따라서 치료 방법을 결정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대부분 기관 협착이 있을 때 수술을 시행했습니다. 하지만 그에 따르는 위험과 또 수술에 대한 합병증이 문제가 되어서 최근에는 기관지 내시경을 이용한 치료 기관지 내시경을 시행하게 되어 보다 안전하고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치료 방법으로는 레이저, 또 풍선 확장술, 스텐트 등이 있고 이를 통해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발생한 기도 협착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기관지 내시경을 통해 이물질 제거도 보다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레이저를 이용해서 기도 내부를 막고 있는 종괴를 빠른 시일 내에 제거할 수 있고 종괴로 인해 발생한 대량 객혈도 쉽게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기관지 종양치료에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기관이나 기관지 내 종양으로 인한 기도 협착, 대량 객혈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기도 내 종괴를 제거해서 증세를 해결해야 하는데요. 대부분 수술을 시행하던 과거와는 달리 최근엔 기관지 내시경을 이용한 치료 내시경으로 치료가 가능해졌습니다. 병변 부위나 범위에 따라서 그 마취 방법이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폐암의 기도 폐쇄가 가장 많은데 대부분 전신 마취 하에 수술실에서 진행됩니다. 우선 그 후드 마스크나 인공 삿관을 통해서 기관지 내시경을 삽입을 하고 그 병변 부위에다가 레이저 카테타를 가까이 대고 레이저를 쏘게 됩니다. 그 충분히 레이저를 쏜 다음에 병변 부위가 지혈이 되고 조직이 타서 기화돼서 없어지게 되면 남은 조직을 겸자를 이용해서 쉽게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수술 시간은 1시간 내지 2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하지만 전신마취가 필요 없는 양성 종양이나 이물질 제거에는 그 부분마취를 통해서 기관지 내시경 수술실에서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간혹 일반 기관지 내시경이 어려운 경우에는 경직성 기관지 내시경을 이용해서 레이저 수술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레이저를 이용해 기도 내부를 막고 있는 종괴를 빠른 시간 내에 제거할 수 있는 레이저 수술. 대량 객혈도 쉽게 조절할 수 있어 기관지 종양 치료에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수술의 방법은 병변 부위나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관이나 기관지 내 종양으로 인한 기도 협착, 또 그로 인한 대량 객혈이 있을 때 신속히 기도 내 종괴를 제거하여 증세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레이저를 이용해서 증세를 동반한 기도 내 양성 종양인 경우에도 완전 절제가 가능하고 기도 삭관이나 기도 절개수로 발생한 기도 협착뿐만 아니라 쉽게 제거되지 않은 기도 내 이물질에도 레이저를 이용해서 완치가 가능합니다. 과거와는 달리 기관지에 생긴 질환을 수술하지 않고 기관지 내시경으로 치료할 수 있어 더 주목을 받고 있는 치료 기관지 내시경. 도움이 되는 질환은 기관지를 막고 있는 폐암과 기관지 결핵, 기관 협착 등이 있는데요. 위 내시경처럼 흔히 시행하는 검사는 아니지만 호흡기계 질병의 진단과 치료에 매우 효율적이고 중요한 검사입니다. 최근에도 상당히 많은 범위 내에서 치료기관지 내시경의 그 적응증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적용되는 질환은 기도 내 악성 종양의 치료입니다. 그 외에도 기도 내 양성 종양, 또 인공삭관이나 기관 절개술로 발생한 기도 협착을 해결할 수 있고 특히 최근 증가 추세인 결핵 감염 후 발생하는 기도 협착의 확장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만성 기침, 폐렴을 유발할 수 있는 기관지 흉곽 누공, 기관 식도 누공에도 적용될 수 있고 기도로 흡입된 모든 종류의 이물질을 쉽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치료가 잘 되지 않는 만성 천식과 폐기종이 심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치료에도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기관지 내시경을 이용하여 보다 안전하게 기관 절개술을 시행할 수도 있고 흉막질환의 진단과 치료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치료기관지 내시경의 대부분의 질환들을 수술적 치료로 접근하였습니다. 그래서 가슴을 열고 들어가는 전신마취하의 수술로 인해 큰 위험성과 합병증으로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시행하고 있는 치료기관지 내시경을 이용하면 비교적 안전하고 합병증을 줄일 수 있고 극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겠습니다. 기관지에 생긴 병을 수술을 하지 않고 내시경으로 치료하는 치료 기관지 내시경. 과거엔 위험성과 합병증으로 인해 어려움이 있었지만 최근엔 이러한 문제점들은 줄이면서 치료 효과가 좋아져서 환자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의학기술과 치료법들. 환자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보다 양질의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